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대한 지침을 주시면서 제사장을 세우는 특별한 규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정성스럽고 정교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그들이 담당해야 하는 직무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특별했고 고귀했고 구별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일을 맡기면서 특별하게 위임식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직분을 영원히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이 위임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그 직분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돌보는 것, 크거나 작은 일들, 눈에 띄거나 그렇지 않은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분은 귀합니다. 그것을 귀히 여기고 그 일에 영원히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제사장의 의복을 다 입고 난 후 그 위에 관유를 붓게 했습니다. 관유란 성별의식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향기가 나도록 만든 특별한 기름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보통 사용하지 않고 성별의 용도로 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의 의복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돌봐야 한다는 의미도 있고, 방울을 달아서 이 고귀한 사명에 목숨을 건다는 의미도 있었죠. 하나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통해서 늘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고,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닮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의복 위에 관유를 붓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의 책임, 제사장의 권위나 고귀함, 그 모든 것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직분은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감당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직분은 사람의 지혜와 경험,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아름답고 성실하게 준비하겠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이나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혹은 일을 진행할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게 주신 직분을 성실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성령의 권능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따라 하나님이 맡기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